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굴 좀 자주 좀 보여주세요. 세미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뭐 또 회사 일은 회사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낙폭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나스닥은 좀 상승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간 좀 엇갈리는 동향이 있었다는 건데요. 일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만 보시면 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 잘 나왔잖아요, 실적이. 네. 그러면서 얘는 둘이 상승을 했고, 더 나와서 바이오젠 실적 잘 나왔고 나머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바이오 업종들도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두 개 빼놓고는 나머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뭐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시장이 좀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UPS 같은 경우 어제 실적 잘못 나오면서 8% 넘게 급락을 해버리고, 그 3M 같은 경우 13% 급락을 해버리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실적이 잘 나오면 5년 평균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요. 근데 실적이 나쁘게 나와버리면 예상보다도 더 많이 급락을 해버리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특징,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의 특징, 중국 시장의 특징이 각각 다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서프라이즈율이 상당히 높아요. 78%까지 나오니까. 그 말은 뭐냐면 향후에 이 1분기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좋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죠. 물론 이제 조정폭은 작년 말보다는 좀 그나마 좀 낮긴 한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나쁩니다. 그래 버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고,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주변 여건들, 그러니까 주변 여건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은 안 그렇죠. 미국은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 위주로 해서 올라가 버리고, 우리나라는 반대죠. 근데 중국은 또 다릅니다. 중국은 경기도나 이슈가 막 불거지다가 뭐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막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 어저께 중국 증시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약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훅 밀려버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심천지수는 더 많이 밀렸죠. 3% 넘게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 증시는 장중에 그 인민은행이 장 초반에 여갈피를 통해서 800억 위안을 회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뭐 변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여갈피를 통해서 그 800억 위안을 회수를 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15금리가 올라가 버립니다. 상하이하고 홍콩 금리 차이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건 유동성 긴축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 내용 나오고 나서부터 쭉 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장 초반에 그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나왔고, 그 결과로 매물이 뭐 그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장 후반에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2에서 3% 정도 급락을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국 증시는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5G 그 통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하루는 다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다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다 상한가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테마주를 가지고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종목별로 막 테마가 계속 왔다 갔다 오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워버리는 중국 증시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그 시장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뜻이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 여건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가령 어제
사실은 GDP 성장률 마이너스 0.3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튀고 국채금리가 빠지고 이게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그 마이너스 0.3% 나온 거는 지난 분기 때 워낙에 재정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예상치가 0.1% 내외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실은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전날 이미 유로화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달러가 2017년도 5월 이후로 급등을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그 여파로 인해서 환율이 더 튀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거기다가 뭐 유로존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고 중국 증시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기댈 만한 게 없어요. 거기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도 뭐 별로 안 좋게 어제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나왔지만 저희 하우스에서는 거의 맞췄거든요. 예상치가 부합을 했는데 문제는 대체로 뭐냐면 그게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분기가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2분기? 저희는. 네. 왜 그러냐면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2분기에 거의 대부분 다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내용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뭐 10% 정도 그 증산을 줄인다고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확 튀어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또 오늘은 또 인텔이 가이던스 상조정하면서 급락을 해버리고 또 시간외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들이 한 2, 3%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시장은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정말 좋은 방향은 뭐냐면 기간 조정이겠죠.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대형 기술주 몇 개 빼놓고는 내물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0.8% 빠진 거예요. 이제 거의 1% 가까이 빠졌던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그 GDP 성장률이 역성장한 거는 표면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속을 까놓고 뭐 저기 그 저 그렇게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제가 저희가 좀 바뀌었어요. 저희 투자 전략팀 내용들이 투자 이 리서치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 경제 전략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슈 분석을 들어가시면 그 GDP 부진에 관련돼 가지고 나온 게 좀 있어요. 수요라든지 기저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쭉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화 약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써 놓은 게 있으니까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1분이니까 그림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마다 이 경제 분석 저희 홈페이지 보면 이 경제 분석 쪽에 이 매크로 위클리를 매주 이렇게 발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이슈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경제 분석 내용에 이 처음에 이제 올려놨는데 이걸 뭐냐면 이걸 보시면 대체적으로 모든 금요일 날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사이에는 발간이 안 되는 건데. 네, 네. 김유미 연구원이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아주 좋아요. 예,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 전주에 있었던 경제 지표라든지 이번 주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각각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일정들. 그다음에 뭐 뒤에는 뭐 쭉 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오늘 시장에 대응을 할 때 어차피 금요일 날 주식시장은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42분이니까 간단하게 보면 대부분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것들이 달러화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에요. 특히 FOMC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유로존 경제 성장률은 지난번보다도 좀 하향 조정 지수가 있어서 유로의 약세 그러면 달러 강세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는 마이너스 8.2에서 마이너스 6.0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부담을 갖고 있고 결국은 뭐냐면 달러 강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달러 원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우리 원화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그래서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오늘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에요. 주말에 자동차에 저기 그 휘발유를 채워야 되는데 유가도 올라갔지 환율도 올라갔지. 그쵸.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분발을 자주 좀 나와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